가을에 그 파란 하늘빛보다 더 보조성이 저한테 미스터리 This is 10 million US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지 제가 그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마지막이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실제로 이제 보석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자격증도 따시고 실 보석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보석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보석상도 네. 만났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네.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하면서 네.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블루 다이아몬드를 네. 블루 다이아몬드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석 공부할 네. 때 네. 책에서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블루 네. 다이아몬드가 뭔가 네. 야 어마어마한 보석이구나. 파란색 다이아몬드인가요? 그렇죠. 파란 가을에 그 파란 하늘빛보다 더 천명하죠. 왜냐하면 파란 하늘은 네. 그냥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 보석에는 네. 빛이 들어가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을에 그 파란 색깔과 네. 이 보석에서 보이는 파란 색깔이 틀립니다. 여기는 빛이 들어가서 나오니까 아주 네. 정말 휘황찬란하죠. 네.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제가 직접 90년 초에 네. 롯데에서 그 영국의 보석상 오다 갔을 때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게? 분명한 것은 네. 거의 황소눈알 만했습니다. 네. 황소눈알 만했는데 네. 그 당시 어렴풋이 기억으로 그 네. 보석상이 저한테 미스터리 This is 10 million US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됐죠. 네. 30년 전에. 네. 근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그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때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블루 다이아몬드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황소눈알 말한 거니까 한 뭐 몇십 캐라 됐겠죠.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시중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세계적인 보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고 네네. 또 해외도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칼라스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작은 사이즈는 뭐 볼 수 있겠지만 네, 빅 사이즈는 제가 그게 마지막이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네. 그때 딱 그 다이아몬드를 마주하는 순간 그때 기분이나 느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네. 솔직히 놀랬죠. 야,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네. 이런 색깔이구나. 그리고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쵸. 것은 네. 실제 내가 본 것과 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때 그 책을 본 블루 다이아몬드를 내가 실제로 봤을 때 네. 그 보석상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 미스터리 네. This is only one in the world라고 그랬거든요. 네. 세상에 하나뿐이다. 네. 네.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건데 네.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보석을 오다하러 여러 명이 갔는데 네, 네, 네. 저를 잠깐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좀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네. 나는 여기서 무슨 뭐 이게 어딘가. 네. 그래서 금고를 여는데 이분이 살짝 이것을 꺼내서 보는 순간에 네.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네. 그 사파이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사파이어 보여줄 일은 없다 했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뭘 보여줄까 제가 의심이 이제 네. 좀 새로운 그런 네. 뭔가 느꼈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면서 금고를 부를 때부터 제가 뭔가 야, 이거 뭔가 있는 거지구나 이렇게 느꼈죠. 네. 예. 딱 보는 순간 딱 그 상자 틈새 딱 열리는 순간 그렇죠. 블루 다이아몬드구나. 그냥 빛이 정말 너무 그 영롱해서 예, 이게 네. 그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 0.2g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때 그 가을에 수확하는 벼달 네. 그 0.2g이 6.5mm입니다. 아, 6.5mm인데 그때 그 황소눈알만한 것은 수십 캐럿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센티미터가 됐겠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빛이 네. 확 눈을 비치는데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석까지 가까운 삶을 사시면서 책 제목도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네. 수없이 비싼 이제 많이 봤죠. 보셨을 텐데 네. 당신이 이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자신의 책을 쓰셨어요. 네.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네. 유잖아 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미가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제가 염두에 둔 거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따라갔을 때, 제가 그 당시 나이가 90년도니까 32살이거든요. 자, 제가 대학교에서 토플을 땄을 때, 거기서 몇 년을 영어를 하다가 유학 간 게 아니고, 얼떨결에 면세점에서, 야, 국제보석 감정사 그거 따야 되는데 보석을 취급해야 되니까, 저는 국제보석 감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토플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갔는데 영어를 첫째 시간 들어갔는데 영어가 10%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졸업할 수 있나. 그치,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 첫날부터 거의 졸업할 때까지 내 평생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한 사복고시 됐을 것 같아요. 밤 두세 시까지는 매일 영어와 싸우고 또 제가 이 보석이 광물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그 단어가 저하고 생소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 영어 그 콘사이스가 거의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본 것 이상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시험에서 그 다섯 번이 주어지는데 세 번째 탈락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붙는 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상황하겠죠, 보통. 내가 개인으로 갔으면 상관없잖아요. 다시 떨어져도. 나는 대기업 롯데에서 보내줬는데 이게 떨어지면 내가 들어가면 이게 내가 무슨 망신이냐. 그렇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위기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때 세 번 떨어지고 나서 그 위기도 가장 어려웠던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네 번째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보석의 탄생이 굉장히 이게 그 많은 그 세상에 많은 그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물체가 있지만 보석의 탄생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는 네 번째 어렵게 탄생했고 또 제가 과거에 그 혹독한 고난을 많이 만났고 이래서 제가 책을 당신이 보석입니다라고 쓴 건데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지만 이면에 그 흠이 있거든요. 흠이 없는 천연 보석은 없습니다. 가짜 보석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나 저나 대표님이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마음부터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자. 내가 보석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그냥 책을 그 의미 있게 쓴 겁니다. 네, 실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지만 그렇죠, 하잖아요. 그 삶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우리도 역시 보석같이 가치 있는 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그냥 승승장구 엘리트 코스 밟고 임원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움과 도전을 거치면서 느끼시거나 좀 깨달으신 게 뭐 있으실까요? 저는 참 많이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되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되돌아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하다가 그만두려면 퇴직금 좀 많이 받고 좀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그 제 동료들은 이제 한 오래 하면서 이제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요. 한 군데 오래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네 번, 세 번을 계속 이직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 새로운 도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오프드레코드인데 제가 그때 위험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든지 어떤 거였죠? 다 변곡점에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마지막 위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은 내가 도전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편하고 안정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몰랐는데 제가 다섯 번의 이직을 했고 또 저는 항암 치료를 하고 대학교 다닐 때 폐기되고 1년을 쉬고 재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늦게 출발하고 마지막 임계점에서 하다 보니까 꼭 그 정상에 가면은 내가 불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미리 다시 내가 준비해서 다시 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위험한 도전을 한 거지. 저는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 여러 번의 이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쓴 것도 그렇죠. 여러 번의 이직이 없었으면 내가 인터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네.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 시대이지만 우리 젊은이라든가 또 은퇴를 한 분들 네. 또 은퇴를 앞둔 분들 모두가 걱정하지 말고 네. 내가 그 어려웠던 것도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다 이게 뭔가 나한테 스토리가 되더구나. 또 그 경험은 특히 제가 이제 새로운 걸 뭐 준비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그 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번뿐 인생이니까 네. 좀 도전을 하자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지금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 기득권 같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직장에서 계속 있어서 임원을 이렇게 승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벗어던지고 새로운 기업에 가서 네네. 사실 거기도 뭐 적응을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성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늘 그 도전하시는 삶을 보면서 또 네. 이제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하시고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이제 네. 주얼리 창업도 하시고 네, 주얼리 팀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